자, 그러면 우리 염승원 이사님과 함께 오늘 증시 개장 상황 좀 봐야 되는데 걱정이 많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아, 이제 한 3분 정도가 금매로 우리가 좀잘 버틴 거죠, 그래도. 네, 잘 버텼죠. 이제. 우리 시장이 네. 그 미국 시장보다는 잘 버텼는데 네. 오늘 어떨는지 모르겠는데 미국은 오늘 쉬거든요. 네, 뭐 지금 시장. 나스닥 선물도 좀 좋은 상황이 아니고. 아니, 그 저기 본장이 없어 선물은 하나요? 네, 선물은 계속 열려요. 독특한 나라야, 저 나라가. 어떤 날은 있잖아. 주식은 하는데 채권 시장은 안 하는 날도 있고, 채권은 하는데 주식은 안 하는 날도 있고 그래요. 아, 미국이요? 미국은. 아, 우리는 그래요? 그냥 쉬면 다 네, 쉬어버리는데 다시. 독특한 나라. 쉬는데 학교는 가고 그런 나라도 있어요, 또. 그런 날도 있어요. 미국 시장은 여튼 금요일에 좀 하락을 그래도 꽤 했습니다. 네. 아, 그걸 우리가 받을지 어떻게 보면 일정 정도 보고 넘어가면 네, 될까요? 오늘 뭐 일정 간단히 말씀드리면 오늘 이제 수출 데이터 나오고요. 이제 네. 20일까지 수출입 데이터고 미국은 이제 휴장이고요. 그다음에 사실 여긴 뭐 적진 않은데 오늘 그 중요한 이벤트가 그 프랑스와 러시아 외무장관이 이제 외무장관이 회담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결과 좀 중요할 것 같고요. 내일은 이제 그 보스틱 애틀랜타 연방은행 총재 좀 발언이 있고 그다음 이제 목요일 날이 좀 중요하죠. 미국의 경제 성장률도 있고 한국의 금통이 아마 이번엔 좀 동결 쪽에 좀 무게가 실리고 주요 기업들은 이제 주주분들은 좀 체크를 하셔야 될게 넷플릭스 오리지널 드라마 이제 소년 심판이 이번 주에 김혜수 씨 주연이더라고요. 그래서 스튜디오 드래곤이 이제 제작한 드라마고 또 녹십자 같은 경우 혈액 제제가 이게 2018년도에 FDA에서 반려된 그 이제 신약인데 요게 이번 주 이제 결론이 좀 난다고 하니까 한번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25일 날 이제 결론이 난다고 합니다. 그리고 25일 날 미국에 이제 1월 PC 개인 소비 지출이 있으니까 네. 한번 체크를 하시고 그다음 수요일 날또 하나가 더 있는 게 이제 미국과 러시아 이제 외무장관끼리 또 회담이 있으니까 사실 아무래도 이번에 좀 지정학적 리스크가 좀 중요하다 보니까 회담 결과가 그쵸.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장이 곧 시작되는데 장전에는 1% 약간 넘게 코스피 코스닥 다 예상 지수는 하락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네. 사실 이제 금요일 날 우리나라 증시가 장중에 이제 갑자기 급반등했던 게 이제 그 이번 주에 미국과 러시아 좀 만난다라는 그런 뉴스가 나오면서 기대감이 올랐는데 미국 증시는 정작 급락을 해가지고 오늘 되돌리는 좀 하락이 나올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오늘 출발은 좀안 좋을 것 같고요. 40포인트 가까이 좀 급락하면서 2700선, 2705포인트에서 급락 출발을 좀할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되돌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증시는 그냥 전쟁 좀 완화되면 올라가고 좀 뭔가 또안 좋은 뉴스 나오면 갑자기 무너지고 사실 뭐 예측이나 대응하기가 좀 불가능한 네. 그런 장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아, 장이 시작했고요. 네. 1% 넘게 예상대로 빠졌네요. 네, 지금 현재 지금 뭐 삼성전자부터 SK하이닉스 뭐 네이버까지 다한 1에서 2% 정도 지금 급락을 해 있고요. 코스피가 현재 2706포인트 다시 되돌렸습니다. 마이너스 37포인트 1.5% 가까이 좀 밀리고 있고 코스닥은 1.2% 급락했는데 한 11포인트 정도 밀리면서 870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뭐 거의 전 기업이 다 지금 하락하고 있고요. 그러네요. 뭐 올라가는 기업은 SOIL 정도입니다. 뭐 다시 유가가 좀 지정적 리스크로 오르지 않을까 해서 좀 올라가는 것 같고요. 실제 유가는 좀 최근에 빠지긴 했는데 오늘 SOIL을 제외하고는 뭐 거의 대부분의 기업들이 좀 올라가고 뭐 한국가스공사 정도 뭐 가스 가격 상승 가공. 예. 그게 빼고는 네. 다 지금 상황이 안 좋습니다. 대한제강 약간 플러스입니다. 대한제강, 예. 대한제강 오늘 좀 보고서 좀 괜찮은 게 하나 나온 게 있더라고요. 아, 예. 그렇습니까? 그 영향도 일부 있는 것 같고요. 삼성전자, 뭐 네이버도 좀 일단 빠져 있고 지금 가장 네이버 많이, 같은 것들이 많이 빠지네요. 예. 요새 성장주들이 이렇게 뭐 완전 리오프닝으로 좀 분위기가 바뀌다 보니까요. 좀 맥을 못 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SK 이노베이션이 2.6% 빠졌고 삼성전기가 2.6%, 또 포스코 케미칼이 2%, 크래프톤, LG 화학, 뭐 삼성 엔지니어링 이런 주요 기업들이 다 대부분 다2% 이상 지금 좀 출발이 좋지 않은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고요. 만도가 한 3%, DB하이텍이 한3% 정도 이렇게 밀리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뭐그 SOIL 빼고는 특별히 뭐 좋은 걸 찾기가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이고 코스닥은 뭐 거의 지금 다 하락인데요.
유럽 좀 많이 빠지는 게 역시 성장주입니다. DOU가 마이너스 3.5% 정도 좀 빠져 있고 반도체 TCK가 마이너스 3% 정도 일단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신 장비죠. 에이스테크도 마이너스 2%. 그리고 일부 게임주들도 지금 오늘 한 2% 가까이 좀 밀리고 있는데 거의 대다수의 시총 상위 성장 기업들이 다 일제히 지금 오전에 증시 영향을 좀 받고 충격을 좀 받고 있고요. 그나마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오늘은 보합 정도에서 좀 버팀목 역할은 좀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뭐 이게 좋은 업종을 좀 찾기가 어려울 정도로 지금 대부분 밀리고 있고요. 현재 수급 상황도 좋지는 않은 게 프로그램 매도가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한 400억 정도 나오고 있고 외국인 기관이 동반해서 일단 순매도 하고 있습니다. 개인 투자들은 오늘 코스피에서 734억 정도 오전에 매수를 좀 하고 있는 것으로 좀 나오고 있고요. 외국인들의 주요 매도는 지금 화학 업종이 좀 집중이 돼 있고 좀 사고 있는 거는 금융 업종을 일부 좀 매수를 하고 있고요. 기관 투자들은 거의 다 지금 매도를 하고 있다. 그래서 일단 오전 증시 흐름은 뭐 수급도 그렇고 일단 주도 종목을 찾기 어려울 정도로 좀 부진한 그런 모습이고요. 섹터로는 오늘 그 가스 관련주들, 뭐 LPG 업종, 뭐 그 석유 관련된 기업들, 네. 네, 뭐 이런 쪽만 좋습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 증시 안 좋을 때 전쟁 리스크로 급등했던 기업들이 다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오늘 시장은 전쟁 리스크에 그냥 반응을 하고 있다. 빠지는 이유는 좀 명백하게 좀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난주부터 해운주가 되게 좋았는데 오늘도 좋습니다. HMM이 3만 원 넘어갔고요. 2.5% 정도 오르면서 오늘도 강세 흐름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 그 외에는 이제 대부분 다 지금 하락세 보이고 있고요. 오늘 2차전지 관련 기업들이 좀 가장 많이 빠지고 있고 지금 DB하이텍이나 SK하이닉스가 2% 이상 빠지다 보니까 반도체 대표 생산업체들도 좀 분위기가 안 좋습니다. 게임주들도 오늘 위메이드가 한 4% 가까이 좀 빠지고 있고요. 예, 넥슨지티 같은 게임주들이 한 3% 이상 빠지면서 게임 업종도 분위기가 좀 좋지가 않은 그런 상황이고요. 뭐 자동차 대표주도 좀 좋지가 않고 그러니까 뭐 소프트웨어 제조업체 뭐 가릴 것 없이 다 안 좋고요. 리오프닝 관련주도 오늘 조금 부진합니다. 지난주엔 그래도 약세장 속에서도 굉장히 좀 돋보였는데 오늘은 리오프닝 관련 기업들도 거의 그냥 일단 밀리는 그런 양상으로 좀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쟁 관련주 약간 이제 수혜받는 기업들하고 해운 업종만 제외하면 네. 분위기는 오늘 좀 굉장히 안 좋게 흘러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생각했던 것보다도 더 안 좋네요. 예. 그죠? 그러니까 지난 금요일 날 전쟁 좀 우려감이 해소되면서 이제 플러스까지 갔잖아요, 증시가. 그러니까. 근데 막상 미국은 다시 좀 긴장감이 조성이 되면서 급나가다 보니까 그만큼 빠진 데다가 지금 또 계속 뭐 전쟁 얘기가 자꾸 나오니까 투자 심리가 지금 계속 안 좋게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네. 삼성 SDI 어떻습니까? 삼성 SDI 마이너스 3% 정도. 3퍼? 네, 빠졌어. 오늘 2차 전지도 좀 좋지. 아니 그저 불난 거 그 영향이 있나 그래서 그렇죠. 그 자동차 운반선 불난 거. 네네네. 그래서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도 제가 보고 있거든요. 1.1%니까 네, 사실 이건 시장보다도 덜 빠졌으니까 사실 그 영향권은 아니다라고 보고 네. SDI도 어쨌든 나쁜 관계니까. 본 건데 자 그렇게 하고 보험주 같은 것들은 잘 버티는군요. 네, 일부 방어주, 해운주, 뭐 이 정도 정유주 조금 버티고 있습니다. 그러네.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런 게 약하고요. 네, 오늘은 반도체도 오늘 좀 안 좋고요. 삼성은 이제 하이닉스가 한 3% 가까이 좀 밀리고 있습니다. 마이크론이 좀 많이 빠졌더라고요. 네. 네, 그 영향도 일부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주까지 조금 반등을 하던 자동차주도 오늘 좋지 않고요. 네, 네. 거의 그러니까 거의 방어주 몇 개 빼고는 전 섹터가 다 빠지고 있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약간 이제 하락폭의 차이는 있는데. 기관 외국인은 어떻습니까, 개인? 기관 외국인들 중에는 오늘 개인만 사고 있고요. 개인들이 굉장히 공격적으로 좀 저가 매수는 하고 있어요. 지금요? 네, 지금 벌써 코스피 1,300억 사고 있고 외국인들은 200억 팔고 있고 기관 투자는 일단 오늘 프로그램 매도로. 한 1,000억 이상
대량 매도를 하고 있고요. 외국인들이 이제 오늘은 좀 풋옵션을 좀 많이 사고 있어요. 아침부터 좀 113. 예, 일단 하방이 좀 베팅을 하는 거는 같습니다. 단기적으로. 그래서 풋옵션 113억 정도 매수를 하는 게 일단 좀 수급의 약간 오늘의 특징적인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뭐 다 빠지네. 예. 아, 거의 전업종. 이거 안 됩니다. 안 돼요. 이렇게는 안 됩니다. 낙폭도 좀 더 커지는 상황이고요. 네. 일단 2700포인트 깨졌어요. 다시 2600대로 안 돼요. 2696포인트로 안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증시라는 게 금요일도 그렇지만 뭔가 전쟁이 좀 완화된다 악화된다 이거에 따라서 그냥 순식간에 반등했다가 또 순식간에 무너져버려요. 그러니까 대응하기가 좀 너무 어렵기 때문에 사실 오늘 좀 이제 프랑스하고 러시아 외무장관 회담이 예정이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증시가 반등하려면 거기서 뭔가 좀 좋은 어떤 결말이 좀 도출돼야 될 것 같은데 그러지 않으면 또 시장은 계속 불안정하게 움직일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투자자 뭐 프랑스하고 러시아하고 만나서 뭐 적극적인 타결이 됐어요. 프랑스가 뭐 열심히 하긴 하는 것 같은데 결국은 뭐 바이든하고 푸틴하고 해결해야지. 결국은. 아 근데 이게 뉴스를 보면 별로 해결 의지가 없는 것 같아서 두 사람 다. 그게 좀 그렇더라고요. 아. 그 좀 적극적이지가 않고 오히려 마크롱 대통령이 제일 적극적이더라고요. 이 뉴스만 봤을 때는. 거기 이제 대선이 얼마 안 남았거든 마크롱이. 자기가 뭘 해결하고. 4월인가 뭐 그럴 거. 예, 얼마 안 남았어. 그거 한 건 해야 돼 네. 마크롱도. 근데 국내적으로 할 거 없잖아. 근데 그 마크롱이 그 맨 처음 제안한 게 뭐 핀란드식으로 가자 뭐 이렇게 했다면서요? 우크라이나를? 네. 아이고 안 되죠. 왜? 그러니까 핀란드식이라는 게 결국은 지금 핀란드 말고 예전에 핀란드 모델이라는 게 러시아가 소련이 외교나 이런 거는 그냥 핀란드 대신 하고 그러니까 핀란드는 자치권 정도 갖는 요 정도 그러니까 나라로 제대로 인정을 안 하는 방식으로 가는 거거든요. 아유 우크라이나는 그런 나라가 아니죠.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그걸 받아들일 나라인데. 수가 없죠. 근데 지금 전쟁 위기 막지하고 그런 제안을 예를 들어 프랑스가 이렇게 했다는 거는 그건 조금 우크라이나를 너무 좀 가볍게 본 거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아 근데 전쟁 얘기는 그만합시다. 왜냐하면 전쟁 난다 안 난다 계속 그거 해가지고 그 한참 내가 볼 때 정확하지도 않아 보도도 그리고 늦어 그걸 가지고 받아다가 우리가 상상력 발휘해봐야 항상 뒷북이더라고. 그러니까 전쟁이 날랜지 안 날랜지 모르겠어요. 근데 솔직히 얘기해서 공멸한다고 생각하면은 우리가 지금 뭐 이런 방송이니 주식이니 뭐 의미가 있어요. 주식 밴들 뭐 어디로 가요? 그러니까 갈까요? 무슨 아, 미국하고 러시아하고 그치? 전면전 해버리는데 뭔 다 예측이 필요하고 그래요. 그건 뭐 의미가 없어. 그러니까 그거는 그냥 놔두고 기업들을 얘기를 하고 우리 포트 얘기하고 그래야 그게 맞는 것 같아. 그죠? 네. 어쩌면 전쟁을 빌미로 빠지는 걸 수도 있어요. 정확하게 봐야 돼요. 그러니까 빠져야 되는데 마땅한 핑계를. 그렇지. 네? 자, 하여튼 우리 리포트를 또 그래도 우리는 또 오늘 봐야 됩니다. 네네. 그래서 뭐 시황 이제 보고서인데요. 그 삼성증권의 서정훈 연구원님이 이제 결국 이제 밸류에이션 문제가 아니냐 이런 이제 제목인데. 러시아와 서방 국가의 이제 갈등이 뭐 당연히 충돌로 이어진다라면은 실물 경기 충격 양상은 코로나 팬데믹 당시와 유사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굉장히 좀 어려워지는 거죠. 경제가 불확실해지고. 근데 이제 지금 시장이 참 이게 아이러니한 건 뭐냐면 이런 이제 리스크가 커지고 있는데 언택트가 안 간다는 거예요. 언택트 업종이 사실은 오히려 수혜 기업이 될 수도 있는데 이런 경제 재개가 또 늦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근데 그 최근의 주가 동향은 정반대로 오히려 이 지정학적 이슈에 더 악재가 경기 민감주인데 네. 민감주가 훨씬 더 좀 강한 모습이고 기술 성장주는 굉장히 좀 맥을 못 추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아까 뭐 김프로님도 말씀하신 대로 전쟁도 전쟁인데 시장은 지금 밸류에이션을 좀 계속 조정하고 그렇죠? 있는 게 아니냐. 너무 비싼 것들은 뭐 전쟁과 무관하게 계속 좀 약간 그 거품을 좀 해소하는 단계고 그 다음에 상대적으로 성과가 괜찮은 기업들은 전쟁 리스크와 무관하게 또 올라가는 모습들이 나오니까 결국 물론 이제 우크라이나 이슈를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겠죠. 당연히 뭐 이것 때문에 증시가 계속 뭐 휘청이니까 간과해서는 안 되지만 근간의 증시 조정의 메커니즘을 한번
곱씹어 봐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좀 어려운 와중에서 그래도 우리가 한번 희망을 걸어볼 수 있는 재료는 그래도 리오프닝 아니냐. 그래서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히 좀 가져야 된다. 이런 좀 내용이고요. 그리고 고금리 환경에서는 어쩔 수 없이 그 주식에 요구되는 수익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만큼 할인율이 높아져서 밸류에이션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실적으로 증명하는, 실제 애플은 실적으로 증명해서 주가가 버텼고 그걸 증명 못한 기업들은 정말 하루에 막 20%씩 무너지는 게 나왔기 때문에 이제는 정말 엄밀한 잣대가 요구되는 그런 상황이 이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제활동 재개 수혜주에 좀 더 집중하는 전략이 필요할 것 같고, 역시 뭐 지난주에 강하긴 했는데 의류, 화장품, 음식류, 유통이 그 대상이고요. 그 다음 만약에 이제 향후에 병목 현상이 풀린다면 하드웨어, IT 하드웨어, 자동차, 운송, 철강 같은 이제 그런 경기 민감주에도 좀 관심을 가져보자. 이런 좀 내용이니까요. 네. 좀 참고하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제 정유학 이슈에 대해서 하나투자증권의 전우재 연구원님이 러시아, 이란, 중국을 이제 좀 얘기를 해가지고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러시아 지금 사태 때문에 이제 전쟁 리스크 때문에 정유 시장에는 되게 좀 좋게 작용을 하고 있대요. 물가 올라갔기 때문에. 그리고 유럽의 러시아산 가스 의존도가 30%인데 이 중에 25%가 우크라이나를 통해서 온대요. 대부분이 그냥 이제 네네네. 우크라이나 좀 의존도가 높은데 지금 주요 파이프라인 중에서 우크라이나 폴란드 통과하는 두 개 라인이 공급량이 1월 달에 80%가 감소를 해버렸다고 합니다. 실제 이제 공급이 안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LNG 또 액화설비가 좀 유럽 같은 경우 부족해서 뭐 도입량을 그렇다고 갑자기 늘리기도 어렵기 때문에 이런 이제 원자재 가격 오르는 거는 좀 불가피한 상황인 것 같아요. 당장 공급을 늘리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정유사에는 좀 상당히 어쨌든 이런 부분은 긍정적이다. 그리고 유가가 빠지는 최근에 이유가 있죠.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유가가 오르다가 조금 이제 약간 내려가고 있는 게 이란의 핵협상 타결 기대감이 좀 높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정유화학 모두에게 긍정적이다. 이란 핵협상이 만약에 타결되면 원유 가격은 좀 안정화될 수는 있는데 그렇죠. 이게 왜 정유주의 호재냐면은 옛날에 우리나라가 이란산 원유를 엄청나게 수입을 많이 했었대요. 이란산이 퀄리티 최고라는 거 아니에요? 아, 원유가? 네. 그렇죠. 그리고 네. 가격도 싸요. 네. 가격도 저렴한데. 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입장에선 수입을 하게 되면은 고품질에 좀 저가격에 가져올 수 있으니까 굉장히 좋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지금은 0이에요. 수입을 아예 못하니까 당연히. 제재 중이니까. 네, 그래서 0으로 수익이 좀 중단이 됐는데 이렇게 돼서 핵협상이 타결되면 어쨌든 원유를 수입하는 단가가 낮아지기 때문에 그걸 이제 OSP라고 하거든요. 이제 사우디 같은 데서 $50에 생산했는데 $60에 SK이노베이션에 팔면 $10 남잖아요. 네네. 그게 이제 OSP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너무 높아지면은 우리나라 정유사는 당연히 마진이 주는 거죠. 비싸게 사야 되니까. 근데 그게 낮아질 수도 있다. 그래서 정유 업체한테도 좋고 석유화학 기업들한테도 좋다. 왜냐면 아, 이란 제재 풀리면 네, 석유화학은 그 원유를 어쨌든 베이스로 해서 나프타를 가동 시설을 돌려 가지고 에틸렌 뽑아내거든요. 근데 이 나프타 가격이 너무 올라가거든요. 유가 올라가면. 근데 자연스럽게 나프타 가격이 떨어진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제 인남식 교수님의 그 중동 얘기 들으시면 거기에 그런 얘기가 나와요. 이게 중동인데 우린 중동 하면 석유 낙타, 텔, 뭐 뭐야? 뭐 이슬람 이런 이슬람 뭐 이런 이런인데 이게 사실은 이란이 이슬람 국가긴 한데라도 아랍은 전혀 아니거든. 페르시아잖아요, 페르시아. 근데 이란이 한 번도 있잖아요. 그 외세에다가 저 통치권을 준 적이 없대요. 하물며 징기스칸도 들어왔을 때도 영향권 안에 있었지만 그 왕 권이 유지됐다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인남식 교수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 이란하고 협상이 무지하게 어렵대요. 실제로 굉장히 노예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네. 그런데 협상이 끝나면 지킨다 이거야.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한번 좀 봅시다. 네. 지금 뭐 임박했다는 얘기들 나오니까. 일단 이게 되면 어쨌든 우리나라 경제에는 긍정적인 것 같아요. 네. 이제 유가도 좀 낮아질 수가 있어서. 예. 그래서 한번 이 부분이 그래서 지금 국제 유가가 좀 오르지 못하고 있어요. 지정학적 리스크가 큰데도 지난주 금요일 날도 유가가 떨어진 이유가 아마 이제 이런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마지막으로 이제 중국 이슈가 있는데 중국이 이제 올림픽이 끝났기 때문에
아마 이제 제로 코로나 정책을 좀 완화하면 이런 부분들은 또 경기 부양이 또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석유화학 기업들한테는 좀 긍정적일 수 있다. 그런 내용들 좀 참고하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NH투자증권의 도윤혜 연구원님이 이게 지난주에도 한번 이제 언급을 김프로님도 해주셨지만 그 이게 네온가스라고 반도체에 들어가는 특수가스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그 자료를 좀 썼는데 실제로 2015년도 그때 이제 우크라이나 그 크림반도 뭐 그때 당시에 네온가스 가격이 10배나 올라간 적이 있어요. 그래서 좀 말씀드렸죠. 예. 그래서 이게 영향을 줄 가능성이 여전히 좀 크기 때문에 좀 지켜봐야 된다. 특히 네온가스의 70% 이상을 여기서 생산한다고 하니까 영향이 좀 불가피할 것 같고, 그리고 반도체 이제 노광 공정이라고 하는데 이게 반도체 회로를 그리는 이제 공정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여기에 투입되는 이제 레이저가 있나 봐요. 여기에 네온, 불소, 아르곤 같은 특수 가스가 들어가는데 네온이 95%를 차지하게 되는데 네온도 여기서 생산이 좀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네온 가스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러시아 쪽에서. 그래서 이렇게 만약에 분쟁이 계속 이어지게 되면은 반도체 소재 공급에 영향을 줘서 당연히 반도체 공급이 좀 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사실 역으로 보면 메모리 가격을 올릴 수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생산이 줄어버리기 때문에 예. 그래서 뭐 나쁜 부분은 아닌데 어쨌든 이런 그 소재 가스 공급 좀 부족으로 인해서 반도체 가격이 또 변동성이 커질 수 있으니까 좀 계속 한번 체크를 해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에 굉장히 좀 반도체 중요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한번 좀 계속 체크할 필요는 있다. 네. 말씀드리고 싶고. 야, 네온이 그럼 네온이 뭐 그러면 우크라이나에서 안 나오면 저기 반도체뿐만 아니라 네온 사인 뭐 이런 거 다 네온이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런 거 다 그냥 꺼는 끄는 거예요, 그러면? 아니 뭐 만드는 걸 끄지는 않겠죠. 네, 추가로 이제 만들기가 쉽지 않게. 아니 추가로 계속 네온 사인도 만들고 하잖아요. 요즘에도 네온 사인 만드나? 요즘 네온 사인 잘 안 LED야 LED 거의 다 요새는 LED인가 네온 사인 네온이 불타는 거리는 저기 그래, 옛날 윤수일 씨 예, 응. 80년대 얘기입니다. 네. 뭐야 이게 노래 이름이 네온이 불타는 거리 화려한 흐뭇 아래서 언젠가 만났던 너와 나 빵빵빵 제목을 모르겠네. 응? 그게 이제 윤수일 씨의 옛날이 그리워지네. 그러니까 완전 명곡이었네. 아 여러분이 아파트 이후에 빨리, 아파트는 아니죠 제목이. 아파트 이후에 나왔던 네. 거죠. 하여튼 네온이 그렇게. 근데 일단 뭐 기사나 이런 거 찾아보면 아직 우리나라 기업들이 재고는 확보는 하고 있대요. 황홀한 고백이네요. 황홀한 고백. 아 황홀한 고백. 아 맞네요. 아 참 노래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 황홀한 고백 나올 때 우리 김프로님 뭐 하셨죠? 몇 년도지? 그게 뭐 대충 기억이 있으실 텐데 그래도 대학생 때 아닌가? 대학생 때. 대학생 때. 그때 이제 또 맥주바 맥주 같은데 또 드시면서. 예, 그런 정도 여유는 없었어. 아 그렇습니까? 바라는 데를 가본 적이 없어. 스탠드 바 요즘 가시나요? No way. 우리 네. 진짜 호프집도 진짜 한 학기 한 번. 콜라텍 어때요? 콜라텍. 콜라텍이라는 거 없었지 우리 때는. 아니 지금. 내가 지금 요즘 콜라텍 콜라텍까지 인기 짱입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내가 거기로 왜 갑니까? 아 왜 거기 가시는 게 어땠어요? 응? 콜라텍이 어때서요? 아직은 내가 연령대가 아니지. 아 무슨 말씀이세요? 거의 50대부터입니다. 저도 내 운영님 들어갈 수 있어요 이제. 나는 프리티카다냐 이 정도면? 거기가 우리 엄청 기염받습니다. 누님들이 엄청 좋아해요. 네, 그거는 놓치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아, 나 어둡고 침침한데 별로 안 좋아해. 이런 스튜디오 이런 걸 좋아하지. 아, 그렇습니까? 네, 콜라텍에 또 무대가 있을 수 있으니까요. 자, 리포트 다 봤나요, 저희? 아, 뭐 하나만 더 볼까요? 네. 네, 그 건설 지표 나왔는데요. 요새 뭐 건설주 좀 안 좋긴 한데 그래도 지표 한번 점검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화투자증권의 그 송유림 연구원님이 적어줬고 국내 건설 수준은 작년에 최대치를 경신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뭐 주택보다는 그 비주거용 건축 그게 좀 많이 늘어났대요. 사무실, 뭐 공장, 창고 이런데 뭐 물류창고 작년에 또 많이 건설이 돼서 그런 영향이 있었고 주거용 건축은
4.3% 감소했다고 합니다. 민간 신규 주택 수준은 증가를 했는데 재개발이 잘 안 됐대요. 재개발 건축이 좀 생각보다 많이 감소했고 또 공공기관에서 그 LH 공사에서 발주하는 이런 것들이 많이 줄어서 일단 2006년 이후로 이제 재개발이나 이런 이제 공공 주거용 건축은 상당히 좀 낮아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올해는 수준은 좀 늘어날 가능성이 높겠죠. 아무래도 작년에 못한 것도 있고 정부 정책도 지금 공급 확대 쪽이기 때문에 예, 좀 긍정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수주 쪽은 좀 네. 보고 있고요. 그다음 건설 동행 지표로는 이제 건설 기성액이 있는데 기성액 같은 경우는 이제 조사 기간 한 달 동안 실제 시공한 공사 실적 이제 조사한 거기 때문에 동행 지표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 지금 건설 기성액은 꾸준하게 작년 3월부터는 계속 올라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 착공이나 이런 건 잘 되고 있고 다만 이제 약간 우려되는 건 이제 미분양이 좀 증가하기 시작했대요. 12월에도 이게 예전 작년에 대구 쪽이 좀 어느 정도 있었는데 이제 전국으로 조금씩 미분양 예, 늘어나고 있대요. 실제로. 그래서 이게 아무래도 이제 금리가 좀 높아지면서 또 이 분양가 같은 경우도 공시지가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계속 지금 상승을 하거든요. 아니, 진짜 그렇대요. 그래서 예. 나 당첨됐는데 미계약이 많아진대. 네. 아, 그래요? 미계약이 많아진대. 당첨됐는데? 아, 당첨됐는데. 예. 청약통장 썼는데 예. 계약 안 하고. 그렇게 되면 청약통장도 날아가는 거죠? 날아가지 당연히. 예. 오, 그 아까운 거. 이게 또 금리가 영향을 주는 거죠. 금리도 좀 많이 오르다 보니까. 그래서 미분양의 증가가 좀 계속 작년과 좀 다르게 대구 외 지역으로까지 지금 계속 확산되고 있다. 네, 그렇지만 이제 여전히 분양가가 그래도 매매가보다는 좀 낮고 미분양 세대수의 절대적인 레벨이 아직은 높진 않기 때문에 우려할 사항은 아닌데 이제 이분도 이렇게 쓰셨어요. 또 뭐 초고가권 아파트는 또 엄청 올랐더만 압구정 네. 현대 같은 거 뭐 몇 달 사이에 또 뭐 지금 80억이라면서요. 80억이도 나오고 그 80평이 80억이었거든 원래. 네. 근데 60평이 80억이더라고. 60평. 아, 80평도 있어요 그 동네? 그럼. 야 근데 그 뭐 50층 이상 해준다고 하니까 80평이면 한 100억 하겠네요 그럼. 그러겠지. 그럴 수도 있죠. 그러겠지라니요. 그렇게 무책임하게 말씀하지 마세요. 아니, 뭐, 아, 정확하게 가격 알지 않으시면 그냥 모른다고 하세요. 살지도 안 돼 어떻게 알아. 그러겠지. 100억이 그러겠지? 그 애들 돈입니까? 이렇게라도 제 스트레스 좀 풀어야 되겠습니다. 아니 해. 날 가지고 해. 정프로 나는 괜찮아. 자기만 뭐 스트레스 풀린다면 내가 뭐 네네. 내가 뭐 이 나이에 뭘 난 뭐 만시창이 돼도 되니까 날 가지고 그냥 해. 아유 가격이 이게 주가가 안 오르네. 아직도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덮어놓고 분양 완판되는 시기는 이제 좀 지나간 것 같다. 그렇게 얘기했고 그리고 좀 긍정적인 건 해외 건설 수준 잘 되고 있대요. 중동 지역에서 1월달 발주가 무려 221%나 지금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고유가 영향 좀 받겠죠. 그래서 중동 쪽 관련된 기업들한테 뭐 좋은 어떤 데이터니까 건설주나 뭐 이런 지표 보시면서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유, 부동산도 양극화가 매우 심해지는 모양입니다. 네. 자, 그 정도 리포트는 살펴보고요. 끝으로 다시 한 번만 시장 한번 보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코스피 1.55%, 코스닥 1.30% 정도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고요. 아까 아웃이 한 5분 10분보다는 조금 그나마 좀 낮은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상황이 썩 좋진 않습니다. 대형주들은 거의 뭐 전부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고요. LG화학, SK하이닉스도 2% 넘게, 카카오뱅크도 2% 넘게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카뱅이 최근에 좀 떴었죠? 네, 카카오뱅크가 좀 외국인들 좀 순매수도 네. 카뱅이요? 카뱅이 좀 최근에. 그리고 이제 지난주 이번 주인가요? 제가 날짜는 정확히는 안 했는데 그 이제 주담대 시작한다고 하더라고요. 카카오뱅크는. 그래서 그날 KB뱅크가 좀 KB금융이 빠져버리더라고요. 주가 오히려. 아 카카오뱅크가 카뱅이 주담대 들어오면. 네. 그러니까 약간 이제 좀 경쟁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수출 데이터 방금 나오긴 했네요. 방금 나왔는데 일평균 수출액은 17.2% 정도 증가는 했다고 일단 뉴스 나온 것 같습니다. 다만 월간으로는요. 아니 지금 20일까지 데이터죠.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2월 1일부터 20일까지 총 합쳐서 지금 아직 2월 달이 안 끝났으니까요.
그래서 2월 일평균 수출액은 현재까지는 17.2% 증가했는데 무역 수지 적자는 지금 더 커졌다고 합니다. 오히려 작년보다. 적자 규모가 좀 아직은 좀 부담스러운 그러니까. 좀 상황이 아닌가 싶어요. 한동안 적자란 거는 우리는 생각을 안 했는데. 네, 못 들었던 거죠. 예. 자, 이거 하시죠. 네. 자, 우리 염승환 이사님과 함께 오늘 아침 시장도 한번 살펴봤고요. 아, 또 내일도 잘 부탁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다른 거 좀 보여주세요. 다른 거 또 다 네. 마이너스 대충 파란색은 보셨잖아요, 그죠? 네. 예, 이런 거 좀 보셨잖아요. 약세장 만나니까 대응하기가 쉽지 않으시죠? 안녕하십니까, 강환국입니다. 자산 배분 전략의 달인 이 강환국 작가가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이렇게 투자를 하면은 최악의 순간에도 그 10에서 15% 정도 손실 보고 끝난다 뭐 이런 겁니다. 하락장에서의 손실은 제한적으로 그 사실 복리 15%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네. 이렇게 하면은 원금이 4, 5년에 한 번 더블이 되고 50년 동안에 1000배 이상이 되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복리의 마법으로 수익은 길게 강환국 작가의 자산 배분 전략과 함께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꼭 사주십시오. 후회하지 않을 겁니다.